아니, 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밑에도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그래도 나가지 않은 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요 밑에가 움직이면요, 요 밑에, 여기까지가 다 밑에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지? 안 나갔다는 건가? 안 나왔지. 그러면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야생을 여기가 보는 밑에 눈은 여기가 바로 요 눈입니다. 우리에겐 곁도안주는 겁쟁이가 이렇게 다가오고요. 입에서 단내나게 뛰어도 볼까 말까한 사냥이 오랫동안 머물러 줍니다. 오히려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호기심을 보이죠? 포유류는 경계가 심하고 예민합니다. 겁도 많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왔다는 사실을요. 조심스럽게 우리를 탐색합니다.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봅니다. 오소리도 그렇죠. 흔적 한번 보죠. 어쨌든 복골복이고. 그래, 이제 뭐 동선을 안 해야 다음날 어떻게 설치할지도. 여기가 아까 그 불처럼 맨질맨질. 낙엽이, 요 길만 낙엽이 없네. 다 이렇게 지나간 네, 여기가 좀 약간 오르막길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아, 일로 들어갔네. 네. 일로 그대로 갔네, 여기. 일로 가서 일로. 길이 그대로 나 있네, 여기. 여기 따라가면 오천이 만나는 거 아니야? 오소리는 생긴 것과는 좀 딴판으로 예민한 동물입니다. 특히 코가 섬세하죠. 먹이 냄새를 맡고는 덮쳐버립니다. 그리고는 굴을 파는데, 팠다 하면 2, 3미터까지는 그냥 팝니다. 쥐 굴을 덮친 거였네요. 뛰기도 잘 뜁니다. 오소리는 우리 산에서 가장 강한 포식자입니다. 물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뜻밖이죠? 헤엄을 잘 칩니다.
참 골치 아픈 존재. 그걸 넘보네요. 말 그대로 벌떼가 치덤빕니다. 웬만하면 한 방에 마비가 될 텐데 잘 견딥니다. 가죽이 어찌나 질기고 털이 촘촘한지요. 애벌레는 단백질 결정체. 또 오죠? 벌집을 또 쑤십니다. 아, 이번엔 타격이 좀 큽니다. 그런데 또 가요. 예민한데 끈질기죠? 날리는 장수 말벌집에 또 코를 쑤셔봤고 번쩍 들어올립니다. 기어이 그 입으로 가져가네요. 이게 오솔입니다. 우리가 지금 찾고 있죠. 요 지역에 있었다는 건데 지금. 네네. 저기 들어오면 저기 있고 여기 안 들어오면 딴 굴에 지금 있는 거고. 예. 네. 근데 아무튼 흔적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이 근처에 요 근처가 활동 무대이긴 하죠. 나온다는 확신만 있으면 뭐 밤새서라도 뭐 오솔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이렇게 지금 결국 못 보고 지금 이 근처에 분명히 있는데 못 보고 내려가려니까 아 오솔이한테 아 오늘 뭐, 진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내가 쉽게 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근데 계속 잠복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찾아 헤매신 거예요. 진짜 오소리는 수달보다 더 했네요. 아, 진짜 너무했다, 오소리는, 진짜. 제가 계속 오소리 보자고 졸랐습니다. 다른 산에 있는 오소리 굴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가면 굴로 돌아오는 오소리를 볼 확률이 높죠. 오소리는 굴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돌아다니다가 가까운 곳에서 잠을 잡니다. 아까 같이 굴 입구를 지켜보는 잠복 상황. 촬영 감독은 며칠 전 이 오소리 굴이 보이는 곳에 잠복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잠복 텐트는 경사가 급한 능선 위에 있습니다. 촬영 감독이 여기에 잠복 텐트를 친 이유가 있죠. 오소리 굴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잠복 텐트에서는 오소리 굴이 보이죠. 능선을 따라 걸어오면 오소리에게 들킵니다. 촬영 감독은 오소리가 보지 못하게 뒤에서 접근하는 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잠복 텐트에 가려 오소리는 우리를 못 보죠.
그런데 이 길에는 낙엽이 많습니다. 청각이 예민한 오소리가 그 소리를 못 들을 리 없죠. 이 길의 낙엽도 미리 쓸어두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소리길. 저와 촬영감독이 방금 이 길로 올라왔습니다. 굴로 들어가는 오소리를 보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문제는요, 졸리다는 겁니다. 아, 졸려. 이제 해가 뜹니다. 곧 있으면 나간 오소리가 돌아올 시간, 아침에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식물에게는 꽃의 시기가 골든타임일까요? 녹색의 배경에서 꽃으로 존재를 드러내는 식물의 비밀도 궁금합니다. 물 가까운 곳, 산 아래 습지엔 또 다른 누군가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두꺼비가 나온 날이 이렇게 됐습니다. 수초를 먹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여기엔 올챙이만 살진 않죠. 장구의 비는 올챙이를 먹고 삽니다. 빨대를 꽂듯 주둥이로 체액을 쭉 빨아먹습니다. 또 볼까요? 강한 아래턱을 가진 올챙이 사냥꾼. 이제부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녀석들 얘기입니다. 비가 올 때를 맹렬하게 기다렸습니다. 긴 꼬리가 남아있는 아직은 올챙이. 아래서 두어 달이 흐른 지금 이들은 어미들이 왔던 산으로 돌아갑니다. 피부 호흡을 하는 올챙이 대부분이 이 과정에서 말라 죽습니다. 한데 모여 기다리다가 비가 온 날에 동시에 이동하죠. 그래야 살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 중에 극히 일부가 다시 여기로 올 겁니다. 저 산까지 가려면 몇 번의 비가 더 내려야 합니다. 기가 막힌 확률이지만 0%는 아니죠.